샴푸실 가서 뜨거운 물에 삶아버릴 거예요. 파스타 삶듯이. 머리통에 삶아질 네, 삶을 거. 진짜요? 두피 빼고 머리카락만. 우와. 약간 머리통 두피가 뚫린 느낌? 딱. 살아있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 블랙으로 염색하셨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펌 시술이나 이런 걸 좀 하셨었어요? 머리 이거? 어차피 매직? 네, 그거. 아, 그게 제일 최악의 펌이죠. 그래. 안 좋은 파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펌 중에서 가장 센,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좋으나 실질적인 데미지는 가장 있는 곱슬머리들을 보통 하니까 보니까 곱슬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직을 하신 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좀 잘 가라앉고 건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곱슬머리에는 일반적인 매직 펌을 한 머리에 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끝에가 빨리 산화가 됐다.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클리닉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발 끝에. 그리고 겉두꺼머리. 클리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제품이 발라만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발라지는데 어떻게 발라지냐. 샴푸실 가서 뜨거운 물에 삶아버릴 거예요. 파스타 삶듯이. 모델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머리통이 삶아져. 네, 삶을 거예요. 진짜요? 두피 빼고 머리카락만 국수 삶듯이. 잘 처리해가지고 네. 잘 해주시겠죠? 네네. 삶아도 끝에만 삶으면 돼요. 네. 시꺼맸네. 시꺼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피 상태도 별로 좋진 않은데.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색깔이 하얗진 않죠? 금방 하얘질 거예요. 오. 네, 그리고 볼륨도 굉장히 잘 살고. 오. 네, 근데 머리카락은 무거워질 거. 오. 용기 날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클리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시간 때문에 홈케어를 하고 살롱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레시피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뜨거운 물에 삶아버려요. 이렇게 여기도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들이 온도가 50도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쪄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삶아버려요.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그러니까 클리닉이 심지어 3초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죠. 그러면 이제 저희 샵에 오는 고객님들은 되게 좋아해요. 와서 뭐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1시간 예약하고 오죠? 그러면 이제 왔을 때 두피도 되고 결도 되고 어떨 때는 흰머리도 되고 어떨 때는 파마도 되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두피 클리닉 받으러 따로 와야 돼. 피곤하죠? 머릿결 하러 따로 와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찮죠. 파마하러도 따로 와야 돼. 짜증나죠. 염색하러도 따로 와야 되고. 자, 근데 미용실에 한번 가면은 한 시간 안에 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줘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좋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클리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시 33분. 자, 그러면 2시 33분에 끝나는 거예요? 2시 반까지 해서 1시간에 걸쳐서 샴푸까지 드라이까지 다 끝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오늘 첫 번째는 얼마만큼 보습을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은 유분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얘예요. 큐보 헤어 180. 얘는 180도 열에도 견디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180이에요. 이걸 원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제품이 한 30가지 나와요. 아까 180을 전체 다 뿌렸고요. 유리막 단백질을 발라서 클리닉을 얘 한번 볼래요? 손 좀 보세요. 크림 같아. 영양크림 같은 거. 수분 크림. 수분 단백질이야. 얘는 발리기만 해도 두피가 깨끗해지고 그런 느낌 있어요. 시원해지는 어. 근데 얘는 완전 수분이라 시원한 거예요. 자, 끝났어요. 갈까요? 와? 지금 봐봐요. 뜨거우면 그거예요? 옆으로 고개 살짝만 돌려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네, 머리 다 지금 삶고 있어요.
우와. 시원하죠? 우와. 왜요? 약간 옷 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요. 자, 맞아요. 이게 스파예요. 헤드 스파. 이게 모공 있죠? 여기에 5000년 묵은 때가 있어요. 배를 다 뽑아줘요, 얘가.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막 기름기도 둥둥 뜨고요. 두피 간지러웠던 사람도 하나도 안 간지러워. 그리고 눈도 확 떠지고. 약간 머리통 두피가 뚫린 느낌? 네. 느낌이? 와, 아까 따뜻하게 삶은 그 느낌 있잖아요. 두피에. 너무 시원한데요? 완전. 자, 옆으로 살짝. 이제 그냥 아예 질기네. 좋아요. 아,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린 느낌. 이렇게 뚜껑 열어놓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시원하다. 끝났습니다. 와우. 오, 되게 하얀 느낌. 퀘녀? 퀘녀? 어? 퀘녀가 된 느낌. 지금 몇 분이야, 바가야? 왔어요. 16분이에요. 지금 남았어요. 아, 머리 세상 시원하다. 머리 결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이 살아난 거. 지금 이렇게 봐봐요. 머리 끝에가 네, 응? 네.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막 말렸어요. 맨 끝에 어때요? 뻗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 잘 잘 것 같아요. 시원해서 살아있네. 살아있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술이 빛이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긴 머리들 한 시간의 클리닉을 복구하기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원장님들이나 고객님들 두피나 결이나 모든 스타일링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번에도 물론 좋지만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도 조금씩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고요. 실력도 조금씩 쌓아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클리닉은 조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미용실에 와서 힐링도 되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저희 하얀 눈꽃바람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원장님들과 고객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고객에게 만족도를 1시간 안에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클리닉을 해봤습니다. 오늘 클리닉 한 거 잘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